총리의 대명사였어요. 그리고 이해찬 씨는요, 현재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총리 시절에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지휘했어요. 근데 이제 총리를 사임한 계기가 조금 그런 게, 양양군에 그때 낙산사 쪽에 그 산불이 엄청 번졌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다른 미팅의 이유로 그 골프 쳤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리직에서 결국 사퇴했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예요. 이 사람도 소개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뽀샵을 많이 했다, 아줌마라고. 응? 뽀샵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줌마. 응? 군복무 제대로 한 사람들 꽤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씨. 근데 이분은 지금 현역은 아니에요. 지금 살아는 있는데 현역은 아니야. 그 한국전쟁 시대의 월남한 가정이고요. 근데 이 한명숙 씨는요, 학생 시절의 이력이 좀 화려해요. 남편도 학생운동을 했었고 본인도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민주화 및 재야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부부가 동반으로 그 깜방 생활을 했어요. 아, 물론 이제 같은 방에는 못 살았겠지, 부부였지만. 그 서로 다른 구치소에서 살다가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출소해서 외아들 박한길 씨를 낳았고요. 그 2000년부터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돼서 2001년에 여성부 초대 장관이 됐어요. 여성부 초대 장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 등을 거쳐서 그 이해찬 씨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한때 대권 주자로 주목받긴 했지만 경선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정치자금법 문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재판이 진행됐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그 전력이 있긴 한데, 그거는 어릴 때 학생운동하다가 그 전력이 생긴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그리고 정치자금법 문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재판이 진행돼서 2015년 대법원 3심까지 가서 그, 네, 한명숙 씨예요. 유죄로 판결을 받는 바람에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 그 역사 기록이 남았어요. 자, 공교롭게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였던 이 한명숙 씨가 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공교롭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인해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죠. 박근혜 씨도 공교롭게 최초의 여성 타이틀인데 파면됐어요. 그래서 한명숙 씨는 최초로 실형받은 총리 출신이고, 박근혜 씨는 최초로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 그래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태고요. 2017년 8월 23일, 2년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고요. 근데 그 정치범들은요,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병숙 씨는 현재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은퇴 수순이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 자, 이 사람은요, 2인자가 되고 싶어서 2인자가 된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심지어 물러나고 싶었는데 물러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황교안 씨. 바로 대한민국의 직전 국무총리였죠. 직전 국무총리.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한국전쟁 이후 출생자예요. 혼자. 1957년생. 1957년 한국전쟁 이후에 출생했고요. 이번 제가 이번에 역사 속의 2인자들 다루는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전쟁 이후 출생했고요. 공안검사와 변호사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직접 청구한 것이 대표적인 업적이고요. 국무총리는 2015년부터 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작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원래 물러나고 싶었어요.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했어. 그런데 하필이면 새롭게 총리 내정자가 됐던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이에 대해서 야당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김병준 씨는 총리 그 동의안 통과, 그 동의 투표를 통과를 못했어요. 통과를 못했고, 결국 황교안 씨는 원래 자기는 물러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새로운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고, 그 직후에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어.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 대선에 출마를 못하잖아요.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 국무총리직을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씨는 그래도 자기 이미지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역사방송이에요. 정사소년 루티님. 자, 그래서 황교안 씨는 자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자신은 대통령 선거를 그 책임지는데 주력하겠다 하고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위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억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 대행을 떠맡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사표 제출했어. 그러니까 바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사표 제출하고 사표 수리는 그 다음날에 됐어요. 자, 그 다음 총리. 역사 속 2인자. 현재의 국무총리도 소개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현재 제가 딱히 사진은 띄우지 않겠어요. 현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이낙연 국무총리. 자, 이낙연 총리. 황교안 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1952년생이에요. 전라남도 영광군 출생으로서 지방자치 국회의원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전라남도 영광군 지역구로 나왔어요.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요.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뭔가 정치적으로 큰 사건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기자 출신이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미지가 살짝 반듯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낙연 총리는 그 국회의원을 활동할 때부터 주로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 대변인만 무려 5번을 했어. 정당 대변인만 한 5번 했어요. 그리고 영광군에서 지역구 4선을 의원을 했고, 2014년부터 전라남도지사로 그 활동을 했다가 2011년, 2017년 새로운 정부의 국무총리에 내정이 되면서 그 현재 이제 서울 종합청사로 올라와서 활동하고 있죠. 현재 국무총리 활동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라남도지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공석이 돼요. 왜냐면 그 7월 1일에 취임해요. 그 지방 그 자치단체장들. 7월 1일에 취임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일단 공석이에요. 그렇고 아직까지 특별한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까지 역사 속의 2인자들을 쫙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 9월 20일이 다음 주에 있는 이유로 인해서 그 조선왕조와 가톨릭 박해에 대해서 그 가톨릭 박해사 정도는 이 가톨릭 박해 역사는요, 100년도 안 돼요. 한 우리나라의 가톨릭 그 교회가 종교가 그 들어오고 나서 한 100년 정도가 걸리고 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요. 여기서 돈 버는 게더 어렵거든요? 노란 머리고 하니? 님이 직접 방송해 보세요. 교사 임용된 것보다 돈 버는 게더 힘들어요, 이게.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광주 천진암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광주 천진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천주교 역사, 그래서 이제 박해를 통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의 역사를 다룰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 경기 광주 천진암부터 시작해서 그 이승훈 베드로, 이벽 세자 요한, 그리고 거기에 관련 인물로 다산 정약용도 있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누 목자도 있고요. 저는 학생은 아니에요. 아이스콜라님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교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조선인 신학교 창설부터 거기부터 이제 가톨릭 대학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그 최초의 가톨릭 대학교 신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신학 저 고시생 아니에요.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전문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기자예요. 그래서 야구 컨텐츠도 할수 있어요, 저는. 자, 그렇고, 그래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그리고 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뭐 이렇게 나올 때까지 뭐쭉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한번 종교사를 다뤄보기로 하겠어요, 다음 주에는. 저는 프리랜서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계사의 2인자들은 다음 주를 미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뭐냐? 아니요, 저는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전 성당 다니고요. 그래서 다음 주만 특별하게 한번 조선 시대의
그 종교에 대한 박해는 어땠는가? 아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범위를 확대시켜 볼게요. 신라가 불교를 박해를 했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거를 한번 다뤄볼게요. 한국 역사 속에서의 종교 박해. 이걸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이걸로 확대를 해가지고 신라시대의 불교 박해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박해가 어땠는지, 그리고 가톨릭 박해, 그리고 천도교는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고요. 근데 당제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종교 박해라는 게좀그 약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종교 박해가 어땠는지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요. 제가 학부 시절에 졸업 논문을요. 로마 역사에서 가톨릭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학사 논문을 썼었거든요. 이 사식역사 토크는 지금 일주일에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전후로 이제 다른 컨텐츠도 좀 테스트를 할 거예요. 다른 컨텐츠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좀 이제 지역이나 고장의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의 역사 이런 것도 한번 좀 다뤄보고 싶고요. 그거는 다른 요일에 이제 그 지역, 그 고장이 어떤 내력을 지냈는지 역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할수 있으면 그 지역을 여행할 때 있어서의 꿀팁 뭐 이런 것까지 뭐 알려드리는 정도. 여행 정보도 알려줄 수 있고, 뭐 지리적으로 어떤가, 뭐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문 지리학 컨텐츠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문 지리학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의 역사. 그래서 인문 지리학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꼭그 역사로 연관을 시킬 수 없더라도 각종 잡지식 있잖아요. 잡학 컨텐츠를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뭐냐? 아니요, 요즘 사실 오늘 이거는요 제가 핫이슈 부탁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 교육 PD님한테 저그 교육 지원 기간 다 끝났어요. 저 교육 지원 기간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10시에 그 교육 BJ들 그 지원 그 시간대가 원래 겹쳐가지고 원래 10시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근데 제가 다른 거 준비하다가 좀 방송 시작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0시가 되니까 편성팀에서 핫이슈를 올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그냥 시간대 이 시간대로 해야 되겠다. 그냥 조금 늦게 시작해야 되겠다. 아예 핫이슈를 막기 위해서 한번 좀그좀 뒤로 한번 좀 밀어서 한번 편성해 보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개이득인데? 아니 왜냐면요 제가 그 이제 교육 PD님하고의 그 지원받는 그 2개월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하필이면 그 다음에 그 학습 카테고리 랭킹이 생겼어요. 핫이슈 선정된 거저 알아요. 여기 채팅창이 다 있어요. 선정된 거 있어요. 여기 요 위에 여기 다 잘렸네. 여기 되게 채팅창 많은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아, 저 말투 자체가 약간 그쪽이에요. 좀 말투 자체가 약간 그런 쪽에 가깝고요. 그래서
그제 교육 지원이 끝나고 나서야 그 학습 카테고리가 그 생긴 거예요. 그 랭킹이 세분화됐잖아요. 요즘 전체 랭킹 없어지고. 판사님 와서요. 그래서 전체 랭킹 없어지고 그 전체 랭킹 없어지고 그 카테고리별 그 랭킹 아니요, 저분 일본어로 그냥 쓰신 거야. 아, 근데 여기 도우미에선 번역 안 되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그 교육 카테고리가 랭킹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막그막 김원님하고 한나님하고 막 그런 다 상위 랭킹 들어갔는데 저는 하필이면 그 전주에 망해가지고 그 학습 랭킹이 저 되게 딸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거 랭킹 반영된 게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학습 랭킹 반영되는데 아마 저그 아마 학습 랭킹 아마 이번에 좀 많이 아마 그좀 득을 볼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나름 이렇게 교육 컨텐츠 쪽을 좀 많이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좀 어느 정도 그런 그 지원 이제 그 교육 카테고리 지원이 얼마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올드스쿨 얘기를 못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그 원래 그 BJ들 그런 지원이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좀 약간 컨텐츠 지원을 받으면 좀 어느 정도 좀 꾸준히 방송하면서 또 다른 걸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지원해야 돼서 아마 올드스쿨은 제가 아마 한 3기쯤에 좀 도전을 하려고요. 올드스쿨 한 3기쯤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엠브로님이에요? 엠브로님 닮았다고? 아니, 저는 엠브로님보다 체격이 작은데? 아니, 그분은 체격이 크잖아요, 저보다. 아, 물론 저보다 젊더라고요, 그분. 그래가지고, 나름, 좀, 저도 나름 그런 제 입지를 계속 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핫이슈가 이 시간에 선정될 줄 저도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0시에 제가 핫이슈 될 줄은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 근데 좀, 웬만하면 그냥, 합동방송, 아니, 웬만하면 좀 한글로 좀 써주세요. 아, 그분하고 합동방송? 엠브로님하고? 에이, 제가 엠브로님 음식점에 가야죠, 그거는. 아, 모바일은 번역 안 돼요? 아, 번역 PC만 되나 보다. 그냥 판사님, 그냥 한글로만 좀 써주세요. 한글로만 써주시고. 엠브로님 방송 그거 하려면, 그냥 엠브로님 뭐냐, 그냥 엠브로님 식당 가가지고 먹방을 해야지, 내가.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먹방해야죠. 자, 오신 분들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책상단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국 역사 속에서 각종 종교 박해 사례들 이런 거를 좀 근데 너무 너무 그 끔찍한 사진을 제가 올릴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게 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요.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요즘 유튜브가 이 검토가 좀 빡세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홀로코스트 했던 그 컨텐츠도 일부 광고주들이 그 광고를 대는 거를 거부를 해요. 그런 쪽으로 그 검토가 좀 빡세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역사 컨텐츠인데 그왜 광고가 배제가 됐냐 그거 제가 빡쳐서 유튜브에 올린 적 한번 있어요. 그렇고 뭐냐. 그거 됐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역사 속 종교 박해 이야기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인자, 역사 속의 이인자들, 세계편. 아, 유튜브는 조회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회수, 시청 시간, 뭐 클릭수, 아니면 그 각종 여러 가지를 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 창출 금액이 100달러가 돼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 아직 80몇 달러 들어왔어요. 아직 80달러 때밖에 안 돼요. 되게 조금 조금씩 수익이 올라가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유튜브 수익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좀 조회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계사의 이인자들을 다룰 때는요. 역사 속 이인자들 3탄, 세계편 할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를 도와줬던 이인자, 아그리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제갈공명 나와요. 제갈공명이 나와요. 역사 속의 이인자들. 식상했죠? 역사 속의 이인자들, 제갈공명 나올 거고, 사망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순욱도 나올 거예요. 순욱은 조조의 참모였기 때문에. 순욱, 제갈공명, 사마이, 그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의 참모였던, 아니, 그 이인자였던 그 위징. 아, 주희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위징도 나올 거고. 그리고, 뭐, 그런 각종, 세계사의 이인자들을 좀 찾을 수 있는 만큼만 좀 찾아볼게요. 너무 많아지면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 나올 거예요. 비스마르크 나올 거예요. 독일 제2제국을 세우는데 그 기여한 비스마르크 나올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나올 거고, 또 역사 속에 또 다른 이인자라면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 나올 거예요. 미국 건국에 있어서. 벤자민 프랭클린. 물론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 독립전쟁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다루겠지만요. 벤자민 프랭클린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아, 영국은 총리도 나와요. 영국 총리들 나올 거예요.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 총리 나올 거고,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나올 거예요. 마거릿 대처도 나올 거고. 좀, 아무래도 세계사 쪽의 이인자들은 아마 근현대사 쪽 이인자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 많이 챙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 속의 비선실세를 제가 10월 이후에 다룰 건데, 역사 속의 비선실세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윤원영 정난정 부부, 여인천하에 나오는 그 정난정이 나올 거예요. 정난정이 나오고, 그리고 쭉 그런 비선실세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장희빈도 비선실세 나올 거예요. 장희빈도 비선실세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다룰 비선실세는 최순실이에요. 최순실도 다룰 거예요. 이거를 다루는 이유가요. 비선실세 시리즈를 제가 다루는 이유는 조만간 박근혜 씨랑 최순실 씨가 선고공판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9월 말 10월 초쯤에 재판이 끝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그 구속수사를 최대 6개월까지만 할수 있어요. 형량이 선고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6개월까지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딱그 다뤄줄 시기가 왔어요. 아, 지금 데스크탑이요. 제가 모니터는 해결을 했어요. 근데 CPU에서요. CPU에서 손을 봐야 될게 있어요. CPU하고 CPU의 팬 있잖아요.
그 사이에 기름을 좀 발라야 돼요. 박근혜 씨는 박근혜 씨가 맞죠. 왜냐면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전 그렇게 부르거든요. 왜냐면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씨라고 불러요. 네, 써멀고이스. 그게 필요해가지고,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저 전자상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은 저는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요. 아, 503번이라고 하자고? 어우, 저분 오랜만에 오셨네?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 그래가지고, 그 써멀그리스 때문에 제가 그 전자상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전자상가를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교육방송이 원래 예정보다 늦어졌는데, 운 좋게 지금 핫이슈 선정이 됐던 게요. 오늘 제가 교육방송 준비가 늦어진 이유가, 제가 낮에 스포츠 기사 쓰다가요. 근데, 어저께 다저스 경기 굉장히 늦게 했던 거 아시죠? 원래 한 11시 15분쯤에 해야 될그 야구 경기가, 처음에 비 때문에 한 40분 늦게 시작했고, 1회 초에 첫 타자 아웃 잡고 나니까, 비가 또 쏟아져가지고, 그걸 또 3시간을 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2시 40분, 2시 50분, 그때부터 경기를 시작한 거야. 사실상. 그래가지고, KBO 리그 플레이볼 하기 직전에 야구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사 작업 끝내고, 그 기사 작업 끝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진 거예요. 무슨, 평소보다 야구를 한 3시간 늦게 끝나버리니까, 캘리포니아주 현지 시각으로는요, 새벽 2시 넘어서 끝났어요. 메이저리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즌 경기가 162경기나 되고, 너무 그 이동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비가 와도요, 중간에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비가 안 내리는 예보가 딱 있어. 그러면 그 시간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비 내리는 것 때문에 이득 봤던 경우가 박찬호 선수도 있었어요. 박찬호도 2006년인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원정 경기를 갔을 때, 비 때문에 한몇 시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비가 안올 예보가 있었던 거야. 비가 약해지는 예보가. 그러니까 비가 조금 약하게 내리는 시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박찬호 선수가 6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켈님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현재 우리 방 회장님이에요, 미켈님. 현재 우리 방의 회장님이야. 그래서 그때 딱 6회까지 무실점을 했더니 비 때문에 경기가 또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호 콜드게임이 선언이 돼가지고 그때 박찬호 선수가 6회까지만 던지고 완봉승 땄어요. 그게 아마 박찬호 선수의 커리어의 마지막 완투 승일 거예요. 게이득? 6이닝 던지고 완투한 게이득. 완봉승 게이득 땄어요. 메이저리그에서의 마지막 완투였어요. 회장컷 높아요. 받기 힘들어요. 그 이후로 열혈컷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열혈컷은 올라갔는데, 20위부터 10위까지가 좀 많이 낮고요. 10위부터 5위까지가 또 조금 올라가고, 5위부터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머그리스 그걸로 그 CPU 좀 닦아줘야지. 그래야 지금 데스크탑을 약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데스크탑으로 방송을 하더라도 현재 지금 데스크탑이 그 i7 프로세서에다가, 근데 램이 4기가예요. 그래서 램은 아마 제가 조만간 그 카드 추가로 사가지고 꽂아가지고 그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할 거고요. 좀 확장할 수 있는 만큼 더 확장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왜냐면 이 노트북이 램이 8기가예요. 근데 데스크탑 램이 4기가야. 솔직히 좀 램은 좀 확장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램은 확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4기가 램으로는 캔방까지는 할수 있어요. 메인보드 기종이요? 하여간 조금 복잡한데?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 할 거예요. 전 뭐냐? 그 다음에 그 일단은 그 CPU 팬부터 일단 좀그 뭐냐, 기름 그막그 기름 좀 칠하고, 기름 칠해가지고 그거 좀 돌리고. 사랑님도 오셨네? SSD 이미 있어요. 그 안에서 하드를 빼고 받아가지고, 그래서 SSD를 꽂아놓고 윈도우즈는 깔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CPU 그팬 약간 먼지 껴 있어가지고 그거 청소했더니 그 기름도 청소해놔, 그 기름도 좀 발라줘야 되나 봐. 그제 손으로 CPU 팬을 청소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문과생인데 막 컴퓨터 부품들 막 만지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거 하고 서머그리스 바르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지금 이게 GTX가 아니고 GTS 시리즈라서 GTX 시리즈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 GTX 시리즈로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메인보드. 메인보드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GTX 1050? 비싸. 아니, 근데, 아프리카 TV에서 좀 안정적으로 방송을 할수 있는 GTX 그 수준이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일단 i7 프로세서고. 그 이상. 그러니까 프로세서는 좋아요. 지금 CPU는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거 있어요. 여기에다 안 받아놨구나, 내가. 프릭샷으로 좀 캠방 어느 정도의 그 고품격 캠방을 할수 있으려면 GTX 750. GTX 750 이상은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일단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싼 걸로 장만하고 어느 정도 그, 뭐냐, 방송 품질 조금 올렸다가, 예진님 어서와요? 그, 품질 올려가면서 좀 여유가 좀더 생기면 더 업그레이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육 주제는 끝났어요, 이제. 지금 이제 핫이슈 시간 끝나가지고. 아니요. 뭐냐, GTX 시리즈가 아니라 GTS 시리즈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GTS 시리즈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더라고요. 대충 이 정도. 네. 그래서 GTX 750 이상. 이게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 때좀 안정적인 그래픽 카드.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750 시리즈에서는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장만해 보고 1030은 6자리 금액이라 제가 못 써요. 6자리 금액은 제가 지금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제가 그러니까 한 번에는 못 올려요. 제가 지금 사정이 언젠가는 내가 1080을 장만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좀 더 좋은 거 장만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가급적 아프리카 TV 안정권 사양으로 시작을 해서 좀 고성능으로 올리려고요. 그렇게 올리면 저는 이제 스포츠 경기를 다이렉트 송출할 수 있어요. 이거 프릭샷은 다이렉트 송출 되거든요. 그 캡처보드가 없어도. 그래서 그 스포츠 경기 다이렉트 송출 이런 것도 한번 중계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근데 방송 사양은 조금 빡세죠. 방송 사양은 아무래도 게임이나 그 동영상 작업 사양에 좀 맞춰야죠. 방송용은 그래요. 방송용은 게이밍 또는 동영상 작업 사양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은 그 브라우저를 못 켤 것 같아서 자, 잠깐 스티커 메모 좀 켜서 복사 좀 할게요. 다나와에서 하라고? 잠깐만. 복사! 붙이기! 오케이. 붙였으니까. 960? 네, 그래서 그냥 가격대 이런 거 다 보고 하려고요. 뭐냐 대정령님처럼 GTX 1080 나오자마자 사기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오자마자 뭐냐 최근에 제가 그래픽카드 뭐 당첨된 거 그런 것도 없고 그거더라 그 요즘 그 게이밍 PC 나온 거 있잖아요 그 게임용 노트북 그 보면요 게임용 노트북에요 그 최소 GTX 900 시리즈가 나와요 그 삼성에서 나온 게이밍 PC에는 GTX 1050인가 깔려있나? 뭐 그거 그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20이었으면 지금은 살짝 떨어졌을라나? 지금은 살짝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완전 최신으로는 저도 못 사고요.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 그 갈아섞기 그래픽 카드는 근데 좀 나중에 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그 CPU 청소가 더 급하고 그래서 램도 좀 확장을 하면 그 사실 그래서 잘하면 그 데스크탑으로는 제가 60프레임도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60프레임 또는 1080p 방송 이게 지금 720p거든요 그래서 1080p까지는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8000K는 안 될 것 같고 한 6000에서 한 8000K까지 좀 해보고 싶은데 방송 하고 싶고 아니요 그 정도까진 안 써도 돼요 제가 홍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그 PC방에서 거기 PC방 절대 GTX 시리즈 아니거든요 그래픽카드가 그 내장 그래픽 카드거든요. 인텔 HD 그래픽. 근데 FHD 60프레임 제가
테스트 방송 해본 적 있었어. 잘만 되던데? 그래서 아, 두 개 붙이면 괜찮더라고. 근데 두 개 붙일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개 붙일 공간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USB 그 3.0 슬롯을 하나 꽂았거든요. 근데 또 이 데스크탑은요, 인텔 퀵싱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메인보드에 그 인텔 HD 그래픽 카드가 내장이 안 돼 있어요. 내장 그래픽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픽 카드 꽂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되는 PC여가지고 그 내장 그래픽 그 재원 아닐걸요? 하여간 그 뭐냐 메인보드 뭔지 보려면 그 바이오스 세팅 그거 들어가야 돼요. 바이오스 셋업 그거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 그 HD 그래픽 그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면 굳이 별도 그래픽 카드를 하지 않고도 퀵싱크를 할 수 있고, CPU-Z 그거 한글판 공식은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고민 중. 저도 좀 고민 중이고요. 어우, 오늘 업 30 뽑았네. 오늘 것만. 예. 이게 제가 그 뭐냐 그 교육 카테고리 지원되는 시간이 원래 10시였거든요. 그래서 10시 때 계속 하다가 그 지원이 끝나고 나니까, 근데 원래 그 10시 그 뭐냐 9시부터 11시까지는 원래 화요일이 토익킹 대견쌤이 핫이슈 지원을 받아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토익킹 대균쌤이 지원을 받고, 그리고 뭐냐 10시부터 0시까지는 한나님이 받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가 오늘 뭐 다른 사정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에 핫이슈가 들어올 줄은. 0시부터 들어왔거든요. 보통 한번 들어오면 그리고 2시간 돼요. 한번 들어오면 2시간 떠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뭐냐 이런 지원 받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방송하다가 우연히 핫이슈 뜬 경우가 오늘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저 평소대로 방송 켰는데 핫이슈 된 경우가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와, 진짜 스스로 핫이슈 된 건 오늘 처음이다. 진짜 스스로 핫이슈는 오늘 처음이었고, 그 뭐시냐 뭐 편성팀에서 근데 이 시간 이후로 챙겨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할 일이네요. 그렇고 그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겠다. 이번에 제가 올드스쿨 그 사실 교육 지원 얼마 전까지 받았기 때문에 올드스쿨 이번에 못 들어가니까 대신으로 뭐 핫이슈 한번 그냥 넣어주신 것 같아. 그렇고요. 그 뭐냐 그래서 이번에 좀그 근데 뭐냐 그 뭐냐 CPU에 그 기름 바르는 거 그거는 뭐냐 그렇게 비싸진 않아가지고 그냥 언제 한번 그냥 전자제품 매장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발라야죠. 가지고 와서 발라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써야지. 그렇고 잠깐만요. 한번 내 방송국 좀 방송국 모바일로 한번 체크 좀 해봐야지. 내 방송국
오. 한나 미켈이님, 별풍선 5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5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8월부터 별풍선 환전 기준이 일비도 이제 500개가 됐거든요. 원래 베비부터가 500개였는데, 일비도 이제 500개면 환전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가야 되겠죠? 아, 잠깐만요. 지금 내가 브라우저가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음원 파일을 하나 좀 따로 떼놓을 걸 그랬다. 네, 그 프릭샷이랑 엑스플릿처럼 그 도우미 등록할 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TV 그 기존 스튜디오 방송이 아니고 그 프릭샷으로 방송하는 거여서. 잠깐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띄워놓을 걸. 아, 근데 여자로 뜨는 게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전자 남친이 더 이상해. 아니지, 그냥 못 넘어가죠. 여기까지. 아유. 아니, 사실, 바지 내려갈까봐 여기까지. 바지 내려갈까봐 여기까지만 했어요. 제가 집에서 방송할 때는 바지가 되게 그냥 편한 옷이라서. 예. 아니, 사고까진 아니고. 잔들 났겠어요. 아니, 이게 500개 리액션이라서. 500기가 오르나멧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괜찮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요, 허리를 제가 헐겁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집에서는 제가 옷을 좀, 하의 쪽은 되게 편하게 입는 편이라서. 하의 쪽은 되게 편하게 입는 편이라, 제가, 하의는 제가 편하게 입는 편이라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더워라. 리액션 되게 오랜만에 해보네. 그래서 그런, 특정 개수에 대한 그런 리액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500개는 그, 아프리카 TV가 그, 오로나미 씨가 이제 보편적이다 보니까 다 그걸 하는데, 늘어났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옷은 외출할 때만 입어요. 집에 있을 때는, 속옷 입으면 땀나요. 집에 있을 때좀 깨끗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속옷은 외출용으로만 입고요. 잘 때도 당연히 속옷 안 입죠. 잘 때도 편한 옷 입고. 사실 그래서 좀 약간, 남자들 막, 아, 근데 찜질방에서요. 여러분들 그 찜질방 가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그 찜질방에서 그 입는 그 옷을 입으면 그게 된다? 여러분들 그 찜질방 가서
아래 팬티 입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땐 안 입었어요. 그 왠지 다 벗고 그 찜질방에서 주는 가운만 입어야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한 거야. 진짜로. 근데 이게요, 막 그 편하게 막 눕고 막 그러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그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애들이 막 장난친다고 막 아이스키키 막 이런 거 하면, 네, 막 부끄부끄 막 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지인하고 찜질방을 갔는데 그분은 또 팬티를 입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고, 근데 좀 찝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팬티를 한 개만 갖고 가면 찜질방에서 막 그 뜨거운데 막 그 땀하고 가면요, 나중에 그 뭐냐 그 옷 갈아입고 나오면 그 다 씻고 나오잖아요. 찜질방 갔다가 다 씻고 나오면 씻기 전에 입었던 그 속옷을 다시 입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막 깔끔하게 준비해가는 분들은 그 목욕짐 있잖아, 목욕 가방에다가, 그러니까 목욕 그 하기 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그 어차피 갈아입어서 빨 거, 빨 거 속옷을 입고 가요. 빨 거 속옷을 입고 가서 뭐 팬티든 팬티든 브라든 뭐 이런 그 빨 거를 입고 간대요, 여자분들. 그래서 또 이제 그 찜질방 이런 데 갈 때는 완전 뭐 보정 속옷 막 이런 거 하면 그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이제 스포츠 브라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스포츠용 속옷도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입고 가서 이제 다 씻고 나서 새로 옷 입을 때 아예 속옷을 싹 바꿔 입는 거야. 그렇게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릴 때 막 엄마나 아빠가 그 목욕탕 데리고 갈 때 그런 옷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목욕탕 어른들 따라갈 때는 어른들이 속옷을 하나씩 더 갖고 와, 우리 입힐 거를. 그래가지고 우리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새 속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속옷을 입힌 거야. 생각해봐요.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씻고 나오는데 속옷만 씻기 전에 거 입어봐. 좀 찝찝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 저도 요즘 찜질방을 잘 못 가서 그렇긴 한데, 사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씻기 전으로 그냥 옷을 아예 갈아입어 버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좀 잘 상상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사실 저는 그거예요. 찜질방 가면 저는 한증막 이런 데 못 들어가요. 뜨거운 한증막 아니면 그런 뜨거운 방들 있잖아요. 그런 막 폐쇄된 데에서 막 엄청 뜨거운 열기가 흘러나오는, 저 그런 식의 사우나탕은 잘 못 들어가요. 너무 제가 답답해요. 폐쇄공포 있나나? 그래서 그런 데 잘 못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목욕탕 가면 그냥 그 되게 탕에 되게 오래 들어가 있어요. 탕에 되게 오래 들어가 있고, 주로 탕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냥 좀 주로 그냥 씻는데 주력하고. 아, 뇌세포 죽어서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 그런 거 있어요. 그 탕에 너무 오래 있으면요, 진짜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진짜 그 탕녀가 될 수가 있어. 예전에 그 타임머신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 MBC에? MBC에는 그 타임머신에 나오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네, 그럴 수 있대요.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으면.
오랫동안 갇혀있으면 그렇게 될수 있대요. 뭐, 그래서,